따져 완공이 안 된 집 같은데요. 아, 아주 끝내주네. 자, 이곳은 또 어떤 곳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기인로가 아주 인사가 딱 들어서 편하네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증상이 담길지 궁금한데요. 여기도 전봇대가 서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풍경이 아주 포도리가 하루를 넣고 올라가 있네요. 아주 깊은 골짜기 같은데요. 이야, 대단한 곳이네요. 일단은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계곡도 있고요. 와, 아주 깊은 골짜기네요. 포장도로가 나오네. 세면 포장도 돼 있고. 과연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일까요? 하는 곳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지라는 곳이고, 이야, 이런 곳에도 개인 사유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사람이 사는 곳인가요? 아, 딱 대단하네요. 여기도 전답들이 있어요. 근데 무고 있지만은, 아이고, 와, 집들이 있네요. 와, 집이 비어있는 집 같기도 하고. 이름 모를 골짜기를 들어왔는데요. 아주 전망도 좋고 좋은데요. 아주 집들을
이렇게 세컨하우스식으로 세컨하우스식으로 이렇게 짓고 가끔 와서 기거를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곳에서 이렇게 집을 지어 놓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야, 이런데 어떻게 알고 와서 집을 이렇게 지으셨나 모르겠네. 대단합니다. 아주 전망 끝내주네. 노르모이센 아주 강원도 김삿갓 면을 와가지고 아주 좋은 곳을 구경하고 갑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여기는 막혀 있고 야, 여기도 집이 있네요. 야, 대단한 곳이네요. 아주 멋지게 지어진 집인데요. 주인이 계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계십니까? 계신가요? 와, 사람이 지금 부재 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와, 아주 좋은 곳에 사시네요. 잠깐 이 아래 구경 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 연못인가요?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물도 이렇게 흐르고. 이야, 아주 무릉도네, 무릉도. 자. 이야, 이런 곳이 있네요. 아, 이렇게 집이 아주 완공이 안 된 집 같은데요. 아, 아주 끝내주네. 주인장이 계시면은 뭐 좀 몇 가지 쪼보고 싶은데 주인장이 안 계시네요. 야, 이런 곳에 이런 집을 짓고 이렇게 사시네요. 요 물이 지하수가 나오나 본데. 여기서 지하수가 이렇게 흘러 나오네. 지하수가 이거 땅 속에서 나오네요. 야. 자, 여기 주민은 못 만나고 파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으로 지금 전봇대가 전기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차량은 진입할 수가 없고요. 도보로 한번 올라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전기줄이 지금 저 위에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깊은 오지 산골 산미미 소리가 요란하네요. 이 길이 인도인지 아니면 사도인지 아직 확인할 수는 없네요. 전봇대가 저 위로 있는데 올라갈 수가 없네요.
이게 지금 인도인가요? 아, 여유로는 아무것도 없네요. 이게 인도인데, 보니까. 사유지 인도인 것 같아요. 전기줄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위쪽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야. 저 위까지가 전부 때가 올라가 있네요. 저 위까지인데, 더 이상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오솔길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오솔길도 없네요. 아, 지금 뭐, 누구지 갖고, 도통 뭐, 사람이, 번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에이, 언덕도 아주 높고, 아, 이거 골목을 했는데, 주부에가 지금,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네요. 아쉽게 끝까지 탐사는 하지 못했네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